자, 안녕하십니까. 도공TV입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분리되어 있는 기아 케이스, 일명 기아 뭉치라고 하죠. 기아 뭉치가 여기 있습니다. 요 기아 뭉치가 여기 있는 이유는 우리 여기 가게에 손님께서 예초기가 안 된다고 갑자기 이제 예초기를 하나 사러 오셨는데, 저희는 또 이런 눈탱이 같은 거 절대 안 치거든요. 이제 1, 2, 3, 4 강냉이까지를 안 치기 때문에, 사장님 혹시 예초기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이렇게 물어가지고 예초기를 가져오셨는데, 예초기가 이래 돌려보니까 잘 돌아갑니다. 그리고 사장님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? 이래 날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. 앞에 날이 안 돌아가는데 예초기를 째로 바꾸려고 하시길래, 저희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1, 2, 3 안 때리기 때문에, 사장님 그럴 때는 요 기아 뭉치가 따로 나옵니다.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이제 기아 뭉치를 또 이제 교체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기아 뭉치가 이제 깨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,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걸 또 어떻게 교체하면 되는지 그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그러면 일단 이 기아 뭉치가 깨졌을 때, 이 속에 기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. 이 깨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아까 전에 이 고장난 기어 케이스가 지금 결합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자, 액셀에다 한번 올려볼까요? 날이 전혀 돌지 않고, 자, 여기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, 뒤에 예초기 때문에 소리가 시끄러 잘 안 들리는데, 이 앞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깨르륵 이렇게 막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. 일단 시동을 좀 끄고, 예 박사님을 오늘 또 모셨는데요. 예 박사님,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? 뭐 돌 때리지 뭐. 돌. 돌을 두드려팼다. 충격이 갔다. 아, 풀을 패야 되는데 돌을 패가지고 기아의 충격으로 인해가 요 안에가 보면 사람으로 따지면 골절이 일어났다. 그렇지. 깨졌지. 깨졌다. 그래서 이제 요게 안에 보면 이제 톱니가 돌면서 이걸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돌 수가 없는 거지. 톱니가 끊어졌으니까 이미. 다 아셨죠?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기아 뭉치를 새로 사가지고 어떻게 교체하는지 정말 간단하니까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 해체, 헌 기아 뭉치를 어떻게 해체하는데? 여기 보도 두 개 있지. 요 두 개. 육각. 네, 육각 보도. 몇 밀입니까? 얘는 4mm네. 4mm 엘렌찌를 이용해가지고 두 개. 엘렌찌를 이용해 두 개만 풀어주면 된다. 야, 이 또 이거 보십시오. 나라면 또 부사이겠습니까? 부사. 이도 나라면 부사이겠습니까? 맞지? 이도 나라의 최강자는 부사입니다. 부사. 그래. 부사 좋다. 이도 나라의 최강자 부사가 또. 날이 틀렸다. 벌써 끝났나? 부사 얘기하는 사이에 벌써 해체가 끝났습니다. 그래, 요 안에 뭐 이때 이렇게 끝났고 결합되는 부위가 있단 말이에요. 이 보이죠? 이 톱니가 지금 그 구매를 하실 때, 만약 기아 뭉치를 구매하실 때 보시면 모든 예초기 공용입니다. 공용이고 이게 이제 뭐 저기 대만산이냐 일본산이냐의 차이고, 기아 뭉치가. 그리고 요 기아가 이거 딱 봤을 때 기아가 톱니가 7개. 7개면 다 맞다. 거의 공룡이다.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뺐죠. 요 딱 두 개만 풀면, 요 두 개만 풀면 풀리고, 요거조차도 보시면 밑에 거는 이제 꽉 조여주는 거고, 요 위에 있는 요 자리는 여기 예초기 옆에 보시면 요 빵꾸 하나 있습니다. 요 빵꾸멍 한 개 있는 게 요 이제 위에 있는 거, 요 보도가 여기 빵구멍에 들어가는 거고,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얘들을 꽉 잡아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볼트 두 개만 풀어주면
기어뭉치도 해체하고 새 기어뭉치도 이렇게 생겼잖아 똑같이. 어. 그냥 그대로 아까처럼 꽂아가지고 요 구멍에 요 위에 거 맞추고요. 쏙 집어넣어가지고 위에 구멍 위에 맞추고 밑에 거는 세게 꽉 조아주시고 나를 결합하시면 기어뭉치 교체 끝입니다. 기어뭉치 교체 정말 쉽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예초 작업하다가 모르고 돌을 때렸는데 날이 돌지 않는다 그러면 기어뭉치를 한번 의심해보고 기어뭉치도 이렇게 교체할 수 있다. 참 쉽죠.